레미, 이리 와, 이리 와, 레마. 레미 왔어? 서라, 아빠 보세요. 왜 이뻐라? 김복치님이 출근을 하면 언제나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레미는 현재 새벽에 그 아기를 보느라고 피곤해서 표정이 안 좋습니다. 그래도 참 밝아요. 언제나 제가 부르면 레마 이리 와. 레미 이리 와. 보세요. 언제나 저를 보면 장난을 치려고 하고 피곤해서 그러지. 컨디션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 우리 램? 그렇지? 우리 램이 언제나 컨디션 좋죠? 보라, 엄마가 나가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지. 하지만 오늘도 아빠랑 잘 기다려보자. 알았지? 우리 아들은 그냥 평소처럼 잘 있어주면 돼요. 그렇죠? 소리 왔어? 갑자기 소리가 내려왔습니다. 우리 소리가 내려왔지. 아빠 핥아주려고 내려왔네. 그렇지? 어? 설아 잠깐만 눈곱 있다 눈곱. 눈곱 있다. 이거 잠깐만. 이야! 됐다. 눈곱 됐어. 허이 이뻐. 허이 이뻐. 이쁜 우리 설이. 우리 집 얼굴 대장님 설이를 보고 있는 저희 아들이 서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레미는 피곤합니다. 그런 아들을 새벽 내내 곁에 있었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서리가 기분이 좋네요. 기분이 너무 좋네요. 와와와와와와. 예쁘지? 예쁘지? 우리 아들. 이쁘지, 우리 첫째 아들. 설, 램, 너무 보기 좋네. 언제나 이렇게 서로 곁에 있으면서 건강하게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아, 레마, 램, 램. 아빠랑 엄마랑 우리 여기 아기 동생이랑 오래오래 살자. 특히 우리 설이 오래 살자. 우리 레미도 대형견이어도 한 20년 사는 거야. 아들, 설이 형, 레미 누나 오래 살았으면 좋겠지?
김복치님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잘했어요. 하나씩 더 줘야 돼. 하나씩 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세요. 아, 어떡해요. 내 소리 너무 빨리 먹어. 이뻐라. 없다. 없대. 레미의 털이. 없대. 다 먹었대. 이제 밥 먹자. 아빠가 밥 줄게요.